블리치 콜라보 신규 캐릭 5종 드디어 전부 다 만렙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루키는 만렙 찍고 영상 좀 올렸는데 이치고는 방금 따끈따끈하게 만렙이 달성이 돼서 간단하게 스탯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전용 장비 최대치 4강을 이렇게 껴놔서 공이 무려 5000이나 올라온 상태고요. 방어력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형인데 2200이나 돼서 키리엘이 풀템일 때 2000인 걸 감안해보면은 오히려 방어력이 2000이나 높은 굉장히 튼튼한 우리 이치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특성의 라이언도 보게 되면은 지금 방어력이 2000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각성 델론즈랑 스탯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튼튼한 우리 이치고의 세팅이 완료가 됐어. 요즘 대세인 상태 이상 결정을 해볼 텐데 또 얼마 전에 크리 육성까지 완료가 돼서 그랜드까지 올라온 상태로 그랜드 결투장 출발. 그랜드 6200점 구간에서 과연 100점을 올리면서 끝낼 수 있을지 선통감 좋습니다. 와 이게 원래 6400점까지 찍었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한번 돌려보다 보니까 지금 점수가 좀 떨어진 상태라서 아무래도 현재 이 계정으로 한계 같은 경우는 아마 6200-300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100등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좋아. 크리스만 잡으면 된다. 앞줄 카르마도 뭐 별거 없는 상태고 반격 다 들어가주면은 괜찮아. 크리스 빨리 부활시켜야 돼. 크리스 피한 상태 속공으로 좋았어. 일단 토노공은 분신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잘 막아준 상태 좋았어. 괜찮은데? 좋아. 6점 100점 상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승률은 괜찮은데 점수는 제자리인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은 아마 요번 주만 요런 식으로 좀 올려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5000점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안 돼. 크리스 잡아야 된다. 그렇지. 한 턴 더 들어가면은 한 턴 더. 아, 저 피치오면 안 돼. 위험하다. 어? 언제 깨어났어? 어? 아, 뭐야. 잡아야 된다. 크리스. 어, 좋았어. 아, 다행이다. 자, 힐 차단하고 불사는 이제 한 번씩 쓴 것 같은데. 아, 이거. 키리엘. 와, 얘 뭐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있다. 으아, 좋았어. 마비만 피하면은 마비 좋았어. 아직 면역 있네. 새로 들어간다. 으아! 불태워버린다. 그렇지 죽어. 또 너도 아 이걸로 잡으면 되겠다. 수공. 아 갑자기 방대 구간을 만난 상태라 두 번째도 방대 등장을 했습니다. 크리스부터 잡자. 크리스 그렇지 개꿀. 엘리 잡아버리고 134번 처리 상태. 아, 자, 두 번 잠깐 반격. 크리스 바로 잡자. 아, 엘리만 잡은 상태. 이거 반격으로 같이 잡으면 돼. 그리고 반격으로. 아, 왜 안 들어가? 속공으로. 크리스. 어? 어, 즉사 안 들어갔다. 다행이야. 어, 좋았어. 가자. 그렇지. 이야! 그렇지. 오, 괜찮은데? 좋았어. 방대 상대로 2연승 설마? 어? 어? 엘리 살아야 된다. 살았다. 수면. 그렇지. 즉사 들어가고 유성우 좋았어. 평타 한번 나갔나? 잡으면 끝난다. 그렇지. 좋습니다. 방진까지 삭제를 해버리고 끝났네. 요게 바로 이치고의 덱이니까. 46대니까 방대 승률 괜찮은데 여기서 박으면 돼. 아 뭐야 또 불사야. 그렇지. 좋았어. 끝났네. 이치고는 아직 튼튼하게 살아있는 상태. 100점 올려보자. 원래 6400점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46대 했으니까 올라가자. 그렇지. 앞줄 3명 분신 삭제해버리고 이치고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완전 삭제. 아 이게 육성 세공불사를 이제 좀 착용할 때가 된 건지 크리를 써도 사성불사 같은 경우는 상태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공불사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텐데. 좋아. 약공. 좋아. 새로 돌아왔다. 이치고 영상이다 보니까 이치로로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치고. 그렇지. 으아 찢어버려. 자, 화상으로 끝내줄게. 화상으로. 아 월화로 간다. 고대무로 사뿐하게 그랜드 2연승. 요번에도 델론즈 공대인데 요번에는 앞줄로 이동한 델론즈 그리고 패스는 이딘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반경률 좀 더 올려주면서 연희의 평세를 좀 더 유도하는 그런 덱인 것 같은데 좋아. 일단 첫 번째 스킬들은 현감이 씹혀버린 상태 반격으로 두 번 각자. 그렇지. 아 이거 왜 써? 만렙인 건 알겠는데 지금 쓰면 안 돼. 엘리랑 살아남자. 엘리도 생존해야 돼. 그렇지. 앞줄 대문 득점이야. 좋아. 바로 잡아버리고. 현감 필요 없다. 우리 연희는 두 번씩 차감해버리니까. 요 판도 섣불하네. 4연승이 코앞에 있는 상태. 강탈 뒤늦게 들어왔어. 연희야. 그렇지. 수면 하나 들어가고 종말 한 번 더. 요번에도 잠들면 끝난다. 퍼펙트 하겠는데. 좋아. 수면 들어갔고 속공으로 또 자고 끝났다. 완벽하구만. 그랜드 2 끝까지 올라가보자. 원래 그랜드 1등이었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 그랜드 1은 지금 300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매칭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랜드 2는 다 썰어버려야지. 그렇지. 으아! 요게 바로 세로니까. 가로 따윈 없는 블리치. 쭉쭉쭉 5연승 상태로 이번에는 파이크 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턴감 들어가고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갈 텐데 오히려 소미되기 좋을 텐데 상태 이상? 아 손오공 무섭다. 반격. 그렇지. 크리스 한 번 더 잡자. 그렇지. 이럴 땐 고뎀으로 잡아버리면 된다. 월화 천충도 들어가고 이러면 돼. 그렇지. 한 번 더 깎아주고 피를 좀 더 까야 될 텐데. 반격. 그렇지. 레굴루스는 지금 오 턴감 들어갔구나. 좋아. 야 깔끔하다. 4성 파이크인가? 사뿐하게 무시해버리면서. 그래 날 뛰어봐. 죽으면 안돼. 어? 오? 아 뭐야 왜 벌써 저렇게 됐어. 어, 혼자 부활시켜 혼자. 아 아직 불쌍네. 어? 해방으로 쟤만 부활시켜. 아 다 잡지마. 아 이거 뭐야. 아 약간 불안하다. 오케이 크리스 일단 잡으면서 분신 부활 최대한 막아야 돼. 어? 아 이거 부활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연이 죽어버리면서. 어 좋았어. 이거 감전? 이야 딜전. 오 끝났네. 낙하만 잘 막으면 된다. 낙하만. 뭐야 야 엘리 뭐야. 고뎀 넣자. 고뎀 고뎀으로 이기면 돼. 낙하 고뎀 고뎀. 어? 아 끝났네. 이거 뭐야 파이크가 하는 게 없네. 뭐야 확률 쩌는구만. 그렇지. 원숭이도 뭐 정신 못 차리는 구매. 오행산의 고통을 받으면서 와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 6400점까지 찍어줘야지. 쭉쭉쭉 올라간다. 강탈 한 번 더 끝났네. 본체가 실피 남은 상태. 아 얘 또 왜 살아났어. 끝나 임마. 고대면은 뭐 종이 짱이니까. 와 6연승 비담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 현재 7연승 상태로 노크하니까 또 승률이 잘 나온. 아 아 왜이래. 이러고 턴감 맞으면 발린다. 제발 턴감 맞으면 진다. 이겨 끝내자. 그렇지 좋아서 똑같이 멍청한 키리엘 녀석들.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마감 시간 10분 남은 상태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은 끝내야 되겠다. 계속 낮은 상대라면 붙기 때문에 이게 지면 또 20점이 넘게 깎여서. 오케이 좋아. 잡아버리고. 아 뭐야 아 막판인가. 야 막판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지. 키를 잡고 속공으로 속공으로. 아 괜찮아. 이 치고 깨어나면 돼. 깨워줘. 아 죽이지 말고 반격. 그렇지. 오케이 끝났네. 이거 뭐야 선턴감 맞았는데 이네. 그렇지 요게 바로 이치고의 힘이니까 속공. 그렇지 끝났다. 와 몰아붙이는 거 보소. 8연승 타죽짓에 이치고. 이치고 44레벨 앞줄 추뎀 앞줄 추뎀. 아 아 이것도 선턴감 씹힌 상태. 질 때까지 올라간다. 지는 게 마지막 판이다. 제발. 아 오케이 좋았어. 좋아 또 빼주시고 반격 추뎀으로 잡자. 반격 추뎀으로 앞줄 잡자. 그렇지. 와 둘 다 잡아버리면서 쪼는데. 그렇지 손짓으로 우리 이치고가 잡아버리자. 이치고
좋아서 속공까지 터지면 또 잡는다. 속공? 아! 아, 선통관 먼저. 아, 연이 죽었다. 메리키를 반격 들어가자. 오케이, 좋아. 역으로. 그렇지. 혼자 남는 것 같은데. 속공. 와, 4-1. 9연승인가? 뭐 계속 올라가네. 46 찍고 노크 하니까 뭐 다 이겨버리는구만. 월화천충. 레골루스 끝났네. 뭐 무한으로 올라가는구만. 6400점 찍어야 되겠다. 그렇지. 유성우까지 60% 깎아버리고. 그렇지. 4턴감 진행. 속공. 한 번 더. 까불어봐. 자, 요번에도 방댁이 등장을 했습니다. 와, 데미지 보소. 와, 방댁 맞아? 크리스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만 숨쉴 틈은 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이겨야 되겠다. 자, 요거 4번까지만 들어가주면은 엘리샤가 또. 어? 오, 이치고인가? 아, 멜키른데. 아, 성감이 한 번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엘리샤 피 깎아주고. 아, 깼다. 봉섬이. 오케이, 연이 피했다. 좋았어. 개꿀 상태로 유성우 좋습니다. 손흥까지 잡자. 손 고쿠까지 평타. 아, 위험해. 연이 죽으면 위험하다. 연이가 죽기 전에 최대한 잡아야 돼. 그렇지. 기절. 와, 쩐다. 끝나네, 끝나. 그렇지. 부활은 딱 두 명만 시킨 상태로 좋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점수 좀 내려간 상태라서 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점수로 회복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 정말 또 들어간다. 와, 10연승이구만. 그랜드 좋음. 그렇지. 한 번 더. 와, 쩐다. 끝났네. 한 번 더. 오, 어, 뭐야. 어디서 우리 개아치고한테 까불고 있어 이게. 이거 한 번만 더 피하자. 한 번만 더. 아, 가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감전으로 하드캐리 하면서 마무리. 그렇지. 속공. 수공. 한 번 더. 끝났다. 와, 계속 올라가는데. 100점 넘게 올린 상태. 마감되기 일보 직전. 아마 요게 마지막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6400으로 끝낼 수 있겠다. 깔끔하게 끝내주지. 6400으로. 그렇지. 속공. 깔끔하게 마무리 가자. 이거 마지막이야. 시간 오버돼서 점수가 안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기긴 이겨야 되겠다. 턴감 들어가고. 육성 파이크가 좀 문제인데. 좋아. 약공으로 한 번 치면 된다. 약공으로 한 번만 치면 크리스 잡는다. 반격으로. 어? 그렇지. 와, 고된 보소. 그렇지. 반격을 안 들어가겠지. 그렇지. 유성으로. 손오공 잡지마. 손오공 잡으면 안 좋아. 아, 이러면 또. 아, 분신들이 또. 반격. 그렇지. 기절. 본체 기절 들어가면 된다. 와, 이거 뭐야. 본체를 기절시켜야지. 아, 어, 스킬 다 썼나? 피 채우는 거 막을 수 있다. 연이 살아남고. 좋았어. 그렇지. 와, 쩌네. 와, 퍼펙트한데? 150점을 스트레이트로 다시 올려버리면서 속공도. 와, 숨쉴 틈을 안 주는구만. 요게 바로 이치고 공덱이다. 이치고가 한 건 없지만. 어? 직사 안 걸려. 직사 걸리면 안 돼. 아, 연이야. 괜찮아. 세로가 있다. 통감 한 번만 쓰자. 부활시키면 안 돼. 부활시키지 마. 기절. 아, 세로 들어가면 된다. 세로 가자. 세로. 그렇지. 막판 멋지게. 으아. 그렇지. 쿨증가 걸어놓고 턴감 들어가면 끝난다. 턴감. 아, 농락토 놓치면 빨리 끝내자. 한 시잖아 벌써. 이러면 점수 안 오른다고. 아, 점수 안 오르겠는데. 빨리 끝내라고. 아, 뭐야. 아, 이걸로 마무리 되겠다. 턴감. 너 말고 임마. 가자. 그렇지. 아, 한시 넘어버렸다. 아, 그만 써 임마. 어? 아, 해방 왜 이렇게 깨작깨작 들어가냐. 한 번 더 들어가.
이미 끝났다고 좀. 아, 이제 끝났네. 아, 아쉽게도 마감되고 승리. 품격 있는 전투였어. 천상의 대장 돌아왔다. 선반 먼저 맞고 승리한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노소입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